불붙어라 불! 하! 불타오르네. 야. 야. 자, 오늘도 뭘 할지 모르겠어서 킨 몬스타브입니다. 천천히 놀아보죠. 햄벳이나 한번 만들까? 돼지 꼬리가 필요하군. 레서피를 얻기 위해서 한 번만 만들어본다. 그리고 애들 발전기가 끝났네요. 와, 똥 짱마당! 다 주워주마. 똥은 바다 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아니, 똥 왜 이렇게 많아? 주변에 비팔로가 진짜 엄청 많다는 뜻이야, 이게. 정말 자리는 잘 잡았어. 와... 할 컨텐츠는 많은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갈까? 제가 유튜브 하락세라고 찡찡댔던 게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다시 상승세 탔어요. 프레디 고마워? 프레디 덕분에 지금 상승세 탔고 저는 지금 한껏 게을러진 상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게으르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안 돼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겁나 그냥 세상만사 여유로워지니까 귀찮아져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지금 본스타브 찍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일이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상승세여서 게을러지긴 했는데 해야 할 일은 엄청 많아요. 무엇보다 지금 편집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편집 보유본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편집자들 놀아요. 홀리마더. 당장 찍자고? 아니야, 편집자들 그냥 놀아도 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귀찮아. 게으름의 극치. 아, 컨텐츠 찍기 귀찮아. 아, 귀찮아. 여기 식료품이 많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빠르게 다 캐가지고 작업을 해놓자고. 아, 우리 지금 이제 거미줄이 슬슬 필요한 때거든요? 홀리! 쌩스러운 나머리! 비 내린다! 비 내리는 오남산! 나믹! 뿌! 오리지널 버전이어서 비가 내려도 페널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비가 내리면 정신도가 조금 빨리 더 닳는다 정도? 젖는 페널티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이게 DLC나 좀 최신 버전 돈스타브 투게더에서는 엄청난 디메리트가 있거든요. 몸이 젖고 막 그러면은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 영상도 편집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장기 컨텐츠라 일단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 안 시킬 거예요. 지금 녹화 중이냐고요? 네, 녹화 중인 게 왜 궁금해 지금! 죄송합니다. 궁금하실 수 있죠. 아, 심심해. 라라라라라. 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 배고파. 밥 먹어. 밥을 왜 캐먹노? 야, 이거 너무 많이 캐왔다. 큰일 났다. 아이, 토끼굴 이거 뭐야? 좀 화나네? 없애버려야겠어. 하이야! 우매한 것. 눈앞에서 집을 잃은 기분이었대. 아니,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겁나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팠더니. 됐어, 이 정도면. 파운드 곧 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겁나 짱짱 센 햄벳이 있기 때문에 신선도도 만땅인 두려울 게 없어요. 야, 우리 코끼리 찾자. 일단 얘네부터 조지고. 오케이, 땡큐. 자, 동물의 발자국 가까이서 보면은 이 발톱 부분 있죠? 이게 방향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 발자국 위치가 나옵니다. 이 발자국을 대략 한 5개 정도 찾으면 코끼리가 나오거든요? 그 코끼리를 잡아서 굉장히 고급진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룰루루루루 룰루루루루. 생긴 지 얼마 안 됐네. 야, 비켜봐! 이쪽이구나. 일단 안녕.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저씨, 나랑 싸우자. 물가로 유인해서 그쪽 아니야. 아야, 죽어. 우매한 것. 뭐야, 고기만 주고 끝났어? 아니군.
코끼리 코를 주죠. 코알라 판트 코인데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기억 안 나요. 우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방풍조끼네. 따뜻하지만 그리 따뜻하진 않아요가 뭔 헛소리죠 이건 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구워 먹어도 되고요.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야 큰일났다. 부족해 인벤토리가. 라라라라 큰일났어요. 냉장고가 더 필요한데. 기어 몇 개 있냐? 기어 마나마나 졸라 마나.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 둘. 자 룰루루루루루루루루. 여러분 제가 뇌뺀 상태에서 하는 게임이 돈스탑이거든요? 진짜 할 거 없을 때, 할 거 없을 때가 아니라 그냥 진짜 방송하기 싫을 때 키는 게 돈스탑이니까 돈스탑의 모든 영상은 다 이따구로 찍을 겁니다. 아 왜 집중 안 하고 막 컨텐츠 그지같이 찍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그럼 바로 돈스탑을 지워버릴 거임. 라라라라라. 아 근데 오리지널에서는 여름에 불이 안 붙나? 안 붙어요? 오? 오? 오 진짜 불이 안 붙나 보네? 야 과학 쪽에 그 얼음이 없어? 야 오리지널은 진짜 난이도 쉽구나. 미쳤다. 자 몬스터 고기 하나에 커다란 고기 3개 넣으면은 비프 스튜가 나오고 지금처럼 엄청 배고파하는 저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오 예스 베이베 비프 스튜. 우야. 자 이렇게 하루종일 먹고 살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어 우리 진짜 뭐해? 이제 삶의 기반을 다 다져버렸어. 좀 겨울 날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프레디를 왜 그동안 계속 안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프레디 딱 건드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프레디 언제 해요? 프레디 안 해요? 프레디 해줘요? 계속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달라고 쪼르지 마. 나 진짜 더 하기 싫어져. 진짜 진심으로. 비세라는 지금 찍는 거 족족 다 못다 걸려가지고 이제 비세라 접으려고요. 공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 공지 영상이 유튜브에 안 올라가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비세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접으려고요. 어쩌겠어요? 노딱이 계속 붙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유가 유추가 되면은 내가 그걸 피해서 찍으면 되거든. 안 알려줘요. 그냥 노딱만 걸리는 것도 아니야. 19금을 걸어. 미친 거 아니야? 애들도 못 봐. 그냥 비세라 자체를 잔인해서 그런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때까지 제가 비세라만 한 50편을 찍었잖아요. 50편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30편은 좋게 넘게 찍었는데 거기서 단 한 번도 늑딱이나 19금이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최근 거 두 개가 그렇게 걸렸어요. 비세라만! 아휴 내가 진짜 애착하는 컨텐츠인데 이렇게 놔버리게 돼서 좀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어쩔 수 있나요? 우리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어딜 갈 거냐면 이렇게 숲이 엄청 우거진 곳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에요. 네. 거기. 뭐지? 어디가 될까요? 거미밭입니다. 네. 거미밭. 지금 딱 보이죠? 살짝만 봐도 거미 개 많은 거. 거미줄 99개 채우러 갈 겁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힘내님 힘내십시오. 물게 할게요. 구매한 것들. 뭐야 체스터를 왜 때려? 이것들이 미쳤나. 덤비시고 그래 다 덤벼 다 덤벼.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내가 이러려고 햄벳 만들었어. 햄벳은 내구도가 없고 신선도인 대신에 때린다고 내구도가 닳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썩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은 비효율적이고 계속 쓰면은 이것만큼 효율이 극강인 무기가 없죠. 뭐 계속 두드려 맞아도 저는 뭐 피가 거의 일식다니까 딱히 의미가 없죠. 뭐야 벌써 집 다 털렸어? 너희들의 전력이 고작 이것뿐이었니? 약하구나. 나 집 좀 부숩시다. 거미줄 필요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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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어라 불! 하! 불타오르네. 잠깐만 나 지금 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야 아 뜨거. 이거 너무 다 태우는 느낌인데? 뭐 어쩌겠어. 다 타면 외칩시다. 미안. 아! 거미집이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어요. 거미 줄 안 주고. 아이 쓰레기 게임. 죽어라 우매한 것들! 안녕 얘들아.
어, 막 돼지랑 싸우고 있네. 돼지들아, 내가 지켜줄게. 꺼져. 아니, 돼지 마을이랑 거미 집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런 거 좋죠. 서로 싸워서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어, 미친. 야, 개구리가 나 공격해. 오케이. 거미줄 38개. 저 따라다니는 애는 뭐예요? 어, 서라비요. 왜 안 피해요?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지금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남... What the fuck? 피한다! 게으른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쳐맞습니다 라고 하기엔 아까 너무 진심으로 피했다. 이런 무덤이 있는데 이제 무덤 앞에는 삽을 이용해서 무엇을 파낼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굉장히 랜덤으로 나오고요. 파내는 대신에 전신력이 엄청 깎여요. 아까 몇이었죠? 17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 정도가 깎였네요. 아이템은 굉장히 랜덤으로 나오고요. 이 아이템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돼지왕이 있죠? 이 아이템은 돼지왕한테 주면은 대량의 금으로 바꿔줘요. 금이 이제 후반 갈수록 되게 수급이 적어지거든요. 얻기가 좀 힘든데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돼지왕한테 팔고 금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죠.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심심해서 대답했고요. 숯! 숯을 조금 가져갈게요. 불태운 김에. 제가 오늘 풀동부 직원분들 프로필 사진을 다 올렸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직원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직원이 많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되게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내놓아라 하는 유튜버분들 엄청 많이 버시는데 그냥 직원을 많이 안 쓰시는 거죠. 하고 있는 인원만으로도 이제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지. 나는 효율적이지 않고 그냥 이제 사람을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이 버시겠죠. 제가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게으름 그 자체여서 그냥 사람들한테 일을 더 시키고 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많이 없어요.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애초에 나는 내가 돈을 벌자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우리 사람들한테 돈을 좀 조금이라도 더 주자 이런 생각이라.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는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자랑이 맞고요. 저희 직원들이 동종업계의 사람들보다 훨씬 페이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자랑할 만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랬어. 아, 너는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많이 쓰고 벌 때 제대로 안 벌어서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의미 없더라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하냐. 아, 여러분들이랑 같이 쎄쎄쎄 하면서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하지. 어, 여기 눈깔 식물 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곧 밤 되니까 일단 불 켜고. 이게 뭐냐면 뭐긴 뭐야, 눈깔 식물이지. 딱 보면 몰라? 왜 승질이야? 약간 문제 있는 애 같아 나. 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은 이렇게 찢어지면서 저를 묻니다. 이렇게 눈을 지울 수 있어요. 아이, 미친, 왜 안 떨어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플레임님 영상이 타 유튜버보다 영상 퀄리티나 썸네일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야, 돈을 많이 벌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 굶어 죽어요! 나 굶어 죽어요! 랄랄랄랄라! 돌아가자. 나 밥부터 먹고. 작전상 후퇴. 에, 다시 돌아가요. 이거 타면 돼요, 이거. 이거. 하이야. 내 집. 내 소중한 내 집. 됐어. 어두워지면 한 대 맞는 거는 다들 아시죠? 말 안 해도 알지? 맞아요, 휘브미가 등짝 치고 갔어요. 나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누나 아무 생각도 안 나. 뭐 하고 있었지? 음표? 자, 지금 정신도가 굉장히 낮죠? 정신도가 굉장히 낮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음식은 사탕입니다. 정신도를 무려 15나 올려줘요.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잠을 자는 거기는 한데 지금은 대낮이어서 잠을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탕으로 정신도를 채워줍시다. 아!
그래, 영상 퀄리티랑 썸네일 퀄리티에 좀 집착을 했는데요. 아, 지금도 포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정성을 많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막 수익이 영 안 난다 그러면은 좀 타협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눈 상태예요. 자, 이게 눈깔 식물의 본체거든요, 본체? 이걸 이렇게 때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사라졌나봐요. 이거 가져갑시다. 썸네일과 편집의 퀄리티가 엄청 높더라도 요령을 부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점을 한다거나 독점을 한다거나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그냥 퀄리티만 높여서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퀄리티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는 여기다 둘게요. 눈깔 식물을 여기에다가 심어놓으면은 여기 거미 집에서 거미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눈깔 식물이랑 열심히 싸우다가 죽을 겁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조심히 거미줄만 집으면 되는데 지금 저녁이구나. 자자. 배고파. 어 먹지. 야, 눈 내린다.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요. 비팔로 뿔과 펄을 이용해서 아마 못 만들 거예요, 지금. 털이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비팔로를 조져서 털을 얻어도 되지만 제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비팔로 잡는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돌은 뭐예요? 화로가 옆에? 이거요! 보온돌이요. 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 따뜻해요. 좀 뜨거워졌죠? 지금 저녁이니까 애들 자나? 비팔로들이 자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자네요. 돌아갑시다. A few inches later. 비디얼입니다. 플레임님 요즘 많이 자. 자죠? 이때 면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털을 깎을 수 있어요. 인기야. 아, 다 낡아서 없어졌네요. 자, 텐트 배치하고 빠르게 비팔로 모자를 만들어줍시다.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저희는 겨울 끝났어요, 지금. 이걸로 겨울 내내 버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온석까지 들고 있다? 미쳤지, 뜨거워 죽지. 잠깐만, 야, 여기 비팔로 모자가 이미 있었네? 여기 비팔로 투구가 있네요? 아니 왜 인벤토리 확인을 안 해요, 너는? 아, 어쩐지 내가 분명히 비팔로 모자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뭐지? 뭐지? 했었는데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어, 배고파. 냠. 자,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연못이 전부 다 얼어서 생선을 낚을 수 없습니다. 겨울은 먹을 거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속도 왜 이렇게 빨라요? 모드 썼어요. 그렇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이미 내가 하나 먹었어? 언제 먹었어? 기억이 안 나. 뭐야 이거, 왜 이상한 음식이 나왔... 아니, 개구리 뒷다리를 넣어서 그렇구나. 내가 뭘 먹었더라? 비팔로 어딨어? 한 마리만 잡자. 고기 좀 먹게. 어? 너만 와. 너만. 그렇지. 더 와, 더. 더. 옳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빨리 죽네. 야, 비팔로 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잡는 족족 나오네요, 뿔이. 그럼률 괜찮구만. 자, 이제 겨울이 왔기 때문에 낮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조금만 있으면 또 바로 밤 되죠. 무기를 새로 만들죠. 아, 이 오리지널이어서 안 들어가네. 이거 원래 들어가거든요? 몬스터 투게더에서는. 똥잼이네. 무기를 하나 새로 만들고 이제 양봉하자, 양봉. 양봉통. 까딱! 이 모자만 있으면 겨울을 완전히 버틸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불 정도는 쐬줘야 돼요. 천천히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 채워주면 다시 이제 체온이 오르고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아주 천천히 달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불 만드는 건 솔직히 일도 아니잖아요. 자, 양봉통. 양봉통은 좀 멀리다가 어디다 만들지, 여기. 아니, 내가 벌집을 3개밖에 안 갖고 있었어? 왜 이렇게 적어? 벌집 다 털어야겠다. 가만요! 밤 되네? 돌아! 멍 때리고 있읍시다. 너네 지금 내 방송 켜놓고 뭐함? 왜 아무도 채팅 안 침? 너네 야동 보지? 저걸 놈들 다 나같은 시청자들밖에 없어!
갑자기 밥 먹고 있다는 장작분들의 대답을 보니까 배고파진다. 오늘 해뿜이랑 일어나가지고 점심때 낙지전골 먹고 왔거든요. 참 기가 막힌 게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시간 지나면 배고파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처먹고도 배가 고파? 네가 사람이야? 우리 이제 뭐 해야 된다고? 벌집을 부수러 간다.